오늘은 10월 6일이에요. 신나는 아침. 저수지권과 위천강과 삼계천 남배천과 뭐 여러 곳에서 우량특파원들이 골고루 활동을 했습니다. 요즘은 뭐 대면보다 비대면 또 조항체크가 이렇게 또 신속 정확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대문나라는 우량특파원들이 쫙 포인트마다 또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. 더 서로 믿고 거래하는 그런 관계에 손님들이 진행이 되어서 정보가 아침 8시면 다 집계가 되죠. 비대면 조항 소식이 요즘은 또 굉장히 발빠른 정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위천도 아직까지 이번 주나 다음 주를 진행하면서 움직임이 계속 괜찮은 편입니다. 대박은 아니지만 한두 수 또는 세네 수 이렇게 조항이 일어나고 있고요. 반면에 또 꽝을 친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잔챙이가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들은 또 잔챙이가 한 10여 수 정도 다섯 수에서 또는 세네 수 반면에 꽝도 많죠. 네, 뭐큰 덩어리를 또 원하는 포인트에 간 분들은 수두룩하게 꽝입니다. 꽝꽝꽝꽝 적당히 움직이는데도 꽝꽝꽝 또 대물터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꽝이고 한 곳은 또 고기가 쑥쑥쑥쑥 나옵니다. 네, 비대면 조항정보 체크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. 이제 철수해서 오시면 나머지 뭐 10시, 11시부터 또 나머지가 집계가 돼서 추가적인 조항이 나오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또 상세한 실시간 조항을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. 비대면 조항 체크가 다 끝났습니다. 어느 정도 흐름이 다 체크됩니다. 네, 오늘은 10월 6일 실시간 정보 군위 위천과 쌍계천과 남대천과 단촌의 미천 그리고 또 안동댐 이마댐도 또 조항이 쑥쑥쑥 날아옵니다. 네, 그리고 저수지권 뭐 군위권 저수지와 탐리권과 안개권 뭐 의성권 특파원들이 여기저기 가서 활동을 해요. 해서 아침에 막 카톡 하면서 정보가 들어와서 빠른 집계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. 네. 조항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출주하면 좋습니다. 감사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.